회사 컴퓨터 응용 디자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터득하는 기술과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나 일러스트레이터의 주요 기능과 모델링, 애니메이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컴퓨터 응용 평면 디자인입니다. 자, 첫 번째로 포토샵이 있는데요. 이 포토샵은 여러분들이 디자인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어도비사가 개발한 2차원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어떤 전문적인 사진 편집을 하기 위한 비트맵 방식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직종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 일반인들에게도 이 포토샵이란 단어가 친숙할 만큼 보편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이 기본적인 밝기나 색상 등을 보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포토샵은 실제 사진 이미지를 수정, 보완하거나 색상, 변형, 합성 등의 디자인에 필요한 소스로 제작이 가능하며 다른 프로그램과도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토샵 작업 시 주의사항입니다. 이 포토샵과 같은 비트맵 프로그램은 해상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드냐에 따라서 어떠한 해상도로 작업할 것인지 적절히 선택을 해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비트맵 프로그램의 특성상 크기를 변형하면 이미지에 손상이 가므로 반드시 1대1의 비율로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또한 이 컬러 모드의 선택 또한 중요한데요. 이 RGB 컬러는 웹용이나 화면상에서 이미지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작업물의 경우 이 RGB 컬러로 작업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CMYK 컬러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그레이 스케일은 흑백 이미지나 원고 등에 사용됩니다. 자, 인덱스 컬러는 웹상에서 이미지 전송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다음은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앞선 챕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도비사가 개발한 2차원 그래픽 소프트웨어입니다. 일러스트는 그래프나 문자, 도형 등의 드로잉 작업이 가능한 벡터 소프트웨어입니다. 장점으로는 수정 편집이 자유롭고 크기의 확대, 축소를 하더라도 이미지의 왜곡 현상이 없으며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러스트는 로고 작업이나 캐릭터, 글자나 문자, 이 타이포그래픽 작업에 적합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시 주의사항입니다. 해상도와 크기에 제약을 받지 않아 이 작업을 할 경우 오브젝트를 작게 작업을 하고 부분 확대하여서 작업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작업이 완료되면 실제 사이즈로 재조정을 하고요. 이 비교적 간단한 이미지의 경우에 1대1로 작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오토캐드입니다. 오토캐드는 활용 분야가 매우 넓어서 모든 종류의 설계 도면, 즉 토목이나 기계, 자동차, 항공 등의 도면, 어떤 제품 디자인 등 모든 산업 예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의 약자로 컴퓨터를 이용하여서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3차원 형상 모델링입니다. 3차원 그래픽에서 모델링이란 실제와 같은 공간이나 입체물을 만드는 모든 작업을 의미합니다. 즉, 2차원적인 평면의 높이와 축을 생성하여서 3차원 물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3차원에서는 그래픽의 점, 선, 면, 축을 중심으로 이동 변형됩니다. 이 모델링의 방법은 와이어프레임, 서페이스, 솔리드 모델링, 파라메트릭 모델링, 프랙털 모델링, 파티클 모델링으로 구분됩니다.
이 모델링의 제작 과정은 모델링, 투영, 읍면 소거, 쉐이딩, 매핑, 렌더링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모델링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어프레임 모델은 모델링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모델링 작업으로 작업 초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물체를 직선과 곡선으로만 나타냅니다. 서페이스 모델링은 표면 처리 방식의 모델링을 말하며 이 표면 부분에 실제적인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와이어 프레임 위에 표면만을 입히는 것으로 이 표면은 대부분 다각형으로 생성된 모델링입니다. 솔리드 모델링은 가장 고급스러운 모델링으로 이 물체 외 내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 물체의 성격과 부피 등 어떤 성질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덩어리감으로 입체를 생성하며 데이터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파라메트릭 모델은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곡면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현재는 CAD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기도 하고요. 이 점과 점 사이의 선분이 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자, 프랙털 모델입니다. 단순한 형태의 직선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차 어떤 복잡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기법입니다. 자연물이나 지형, 해안, 산, 혹성 등의 표면을 표현해낼 수 있는 모델링입니다. 파티클 모델은 구조가 작은 입자라는 뜻으로 연기나 물, 수증기 등의 자연 현상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자, 다음은 컴퓨터 그래픽스의 렌더링입니다. 자, 쉐이딩은 물체의 입체감을 더하기 위해서 빛으로 음영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원의 각도나 입체물의 각도, 이 시점의 각도에 따라서 물체의 입체감과 사실감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쉐이딩은 크게 플랫 쉐이딩, 고우러드 쉐이딩, 퐁 쉐이딩, 메탈 쉐이딩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랫 쉐이딩은 초기의 쉐이딩 기법으로 가장 단순한 쉐이딩을 말합니다. 단일 다각형으로 음영을 주는 기법으로 면과 면 사이에 급격한 명암 차이가 생기는 쉐이딩으로 입체물이 각진면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원과 같은 입체물의 사실적인 표현이 어렵습니다. 자, 고우라운드 쉐이딩은 물체의 각 꼭지점의 빛의 양을 계산해서 물체의 색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쉐이딩 기법으로서 플랫 쉐이딩을 단계적으로 표현하여서 이 경계가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이 고라운드 쉐이딩은 빛의 반사가 없는 쉐이딩으로 플랫 쉐이딩과 이퐁 쉐이딩의 중간 정도의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퐁 쉐이딩은 가장 사실적이고 부드러운 입체감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각 점에 전달되는 빛의 양을 계산하여서 부드러운 곡선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반사와 그림자 등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감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메탈 쉐이딩은 반사율이 많은 금속 재질이나 어떤 반사를 요구하는 물체를 표현하는 쉐이딩 기법입니다. 자, 질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감 처리란 물체가 가지고 있는 표면의 성격을 말하며 이 3차원 물체에 컬러와 쉐이딩을 입히고 어떤 마지막 작업으로 사실감을 주기 위한 표면 처리 방법을 말합니다. 이 2D 이미지를 3D 오브젝트의 표면에 투영시켜 주는 것으로 크게 이미지 매핑과 덤프 매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매핑은 텍스처 매핑이라고도 하고요. 대상물의 사실감이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나 텍스처를 포토샵 등에서 만들어서 이 3차원 물체에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범퍼 매핑은 요철이 있는 면을 표현하기 위한 질감 전사 방법을 말합니다. 이 이미지 매핑을 한후 다시 범퍼 매핑을 하여서 좀더 현실감 있는 물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범퍼 매핑은 명암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 반사 기법은 이 빛을 통해서 물체의 표면을 반사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반사 기법에는 광선 추정법, 리플렉션이 있습니다. 이 광선 추적법은 가상적인 광선이 물체 표면에 반사되어서 이 카메라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모두 추적하는 것으로 모든 빛을 매우 정확하게 계산하는 반사 기법입니다. 가장 사실성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렌더링 속도가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 리플렉션은 일반적인 반사 기법으로 사물이 비춰지는 부분을 반사해서 더욱 사실감 있게 만들게 됩니다. 자, 컴퓨터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지된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배열하여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라틴어의 아니마투스, 애니마의 뜻으로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3차원 공간에 시간 축을 더해서 4차원을 더한 것으로 시간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이 우리나라는 NTSC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 초당 30컷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 NTSC 방식은 미국 텔레비전 방송 규격 심의회에서 제정한 컬러 TV의 정송 방식으로 이 기존의 흑백 TV의 대역폭으로 이 컬러 화상을 전송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이 한국과 미국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NTSC 방식의 출력 해상도는 720에 486이 적당합니다. 자,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획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 전체를 기획하는 단계로서 이 애니메이션의 제작 목적에 맞는 컨셉을 수립하고 스토리와 제작에 대한 일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스토리보드는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애니메이션 전체의 줄거리를 그림이나 이미지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때도 많이 사용되며 이각 장면에 필요한 이미지나 액션, 음향, 효과, 연출 등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스토리보드가 제작되면 이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수정 및 보완 작업을 반복해서 이 각각의 장면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음향 및 합성은 각 부분의 장면에 맞도록 음악이나 음악 효과 등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캐릭터의 테마 음악이나 배경 음악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자, 레코딩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애니메이션을 각 매체에 따라서 VTR 등에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자, 애니메이션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방식은 영상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에 한 컷, 한 컷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정지된 화면을 빠르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움직임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만화는 1초에 12컷 이상에서 24컷 정도를 사용하고, 영화나 광고 등은 1초에 30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프레임 방식은 이 대상물의 시작과 끝을 잡고, 이 중간 단계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흐름 중 동작의 중요한 변환점을 바로 키프레임이라고 하고요. 키프레임 방식은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이를 계속 연속해서 보여주게 되면 실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대상물과 대상물의 중간 단계를 이어주는 기법으로 보관법이라고도 하며 일러스트의 브랜드 기능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애니메이션은 가장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의 제작 기법으로 이 초창기 만화 영화를 만드는 제작 기법으로서 이 투명한 셀룰로이드 판 위에
수작업으로 채색을 하여서 배경 위에 놓고 촬영을 한뒤 편집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로 배경과 주인공을 분리하여서 작업을 한뒤이 배경에 주인공을 등장시켜 촬영하여 제작합니다. 로토스코핑은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합성하는 기법으로 이 먼저 촬영한 실제의 필름 위에 이 셀을 트레이싱 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TV 광고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기법으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컷아웃 애니메이션은 이 대상물의 위치 이동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종이 위에 형태를 그리고 잘라낸 후에 이 각각의 종이들을 한 장씩 움직여가면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자, 플립북 애니메이션은 가장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학창 시절에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이나 노트의 모퉁이에 조금씩 움직임에 변화를 주어서 그림을 그린 뒤이 종이를 일정한 속도로 넘기게 되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모래 애니메이션은 이 모래판 위에 모래를 펼쳐놓고 형상을 만든 뒤에 이 유리판 밑에서 빛을 투과하면서 이 모래의 형상을 바꿔가며 이 변화된 형상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김아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모래로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모핑 기법은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하나의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작업으로서 한 사람의 얼굴이 다른 한 사람의 얼굴로 변하거나 혹은 동물의 얼굴로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미호로 갑자기 변하는 모습이라든지 늑대인간 또는 헐크 등으로 변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은 인형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이 찰흙 소재인 클레이나 이 인형을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1코마씩 촬영을 한 다음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은 영화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 유령 신부 등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션 트위닝은 셀 애니메이션에서 발전된 기법으로 이두 개의 키프레임을 만들고 그 사이에 이 중간 그림을 자동으로 생성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3차원 애니메이션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하며 3차원 모델링 기법에 의해서 제작된 캐릭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토이 스토리를 들 수가 있고요. 요즘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로봇캅 폴리나 뽀로로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